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원시의 자연 생태, 인간에 익숙치 않은 야생 동물들, 거침없이 공격을 시도하는 야생 코끼리. 야생 동물들은 거칠고도 아름답다. 숲속에는 비밀스런 생명의 움직임이 있다. 숲의 지배자 벵갈 호랑이. 먹는 자와 먹히는 자, 모두에게 숲은 생명의 터전일 뿐. 그래서 호랑이가 사는 숲은 건강하다. 인도에서 가장 풍부하고 순수한 야생 생태를 자랑하는 마나스. 그래서 마나스는 인도만이 아니라 인류에게 남겨진 소중한 세계 자연유산이기도 하다. 이 프로그램은 인간의 파괴와 자연의 재앙으로부터 살아남은 세계 자연유산에 관한 이야기다. 마나스로 가는 길은 인도 대륙의 동북부에 위치한 아쌈에서 시작한다. 끝없이 펼쳐지는 대평원을 달리면 히말라야 산맥 자락 아래 마나스강과 숲이 펼쳐진다. 히말라야 산맥에서 흘러내리는 마나스강은 숲의 모든 생명을 잉태시키는 젖줄이다. 마나스의 면적은 서울시에 육박하는 520평방킬로미터. 풍부한 생태환경 때문에 마나스는 이미 100년 전부터 왕족의 사냥터로 보호되어 왔다. 지금은 인도 국립공원, 호랑이 보호구, 코끼리 보호구,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 최상의 위치를 자랑하고 있다. 마나스의 숲을 탐방하기 위해서는 코끼리를 이용해야 한다. 숲 사이사이에 펼쳐진 초원지대. 말라버린 풀들 사이로 새로운 풀이 함께 자라고 있다. 사람의 키보다 훨씬 높게 자란 풀. 코끼리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접근이 불가능하다. 풀 속에 숨어있던 인도 물소 한 마리가 화급히 도망을 간다. 이번에는 사슴이다. 인간들에게는 접근이 불가능한 풀숲이지만 동물들에게는 최상의 먹이 기반인 셈이다. 인도 물소들이 띠를 지어 이동하고 있다. 새롭게 솟아나는 싱싱한 풀을 먹고 돌아가는 길이다. 풀숲 사이사이에 엄청난 양의 동물 배설물이 보인다. 근처에 동물이 있다는 표시다.
인도 코뿔소다. 녀석은 엄청난 힘을 이용해 키보다 몇 배나 높이 자란 코끼리 풀을 부러뜨려 잎사귀를 먹는다. 갑옷을 입혀놓은 듯한 가죽과 단단한 뿔. 마치 움직이는 탱크를 연상시킨다. 한때 마나스는 인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코뿔소의 서식지였다. 그러나 지금은 극소수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마나스에서 코뿔소를 만나는 것은 행운이다. 마나스는 다양한 식물 분포를 보인다. 초지와 맞닿은 곳에는 울창한 아열대 정글이 펼쳐진다. 이곳 역시 사람의 발길로는 접근할 수 없는 야생동물, 그들만의 땅이다. 숲 곳곳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있다. 마나스 숲의 동물이 많이 사는 이유도 물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풀을 뜯고 있는 야생 코끼리 두 마리가 발견됐다. 취재진이 가까이 접근하자 달려오며 공격할 태세를 취한다. 위험을 느꼈는지 새끼 코끼리가 어미 곁으로 피한다. 코끼리가 위협적 태도를 취한 것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좀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접근을 시도하자 어미 코끼리는 취재진을 향해 달려오기 시작한다. 다행히 코끼리 몰이꾼의 고함소리에 야생 코끼리는 도망갔지만 야생에서 코끼리는 결코 양순한 동물이 아니다. 코끼리 모자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코끼리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 봤다. These are fruits. 아직 채 마르지 않은 코끼리 똥이다. 코끼리가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증거다. 위험을 대비해 공포탄을 장착한 공원 순찰대가 동행했다. 숲으로 이어진 길에 코끼리 발자국이 발견됐다. 숲속에서 뭔가 움직임이 감지된다. 무성한 나뭇잎 사이에 코끼리가 보인다. 한때의 무리가 숲을 속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다. 정글 속에서는 지상 최대의 몸집을 자랑하는 코끼리조차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코끼리들은 낮에 주로 숲에 머물면서 먹이 활동과 이동을 계속한다. 마침내 코끼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정글에서 야생 코끼리를 만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충분히 배를 채운 코끼리들은 먼지 목욕으로 벌레를 쫓으며 여유를 부린다. 마나스에는 약 2,000마리의 코끼리가 살고 있다. 숲은 수많은 동물들의 생존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활동 무대다. 그러나 인간의 눈에는 극히 고요하고 평화로운 모습만 비칠 뿐이다. 물웅덩이 근처에서 호랑이 흔적이 발견됐다. 간밤에 지나간 듯 아직 흔적이 선명하다. 네 개의 발톱이 정사각형을 이루고 있다. 수놈 호랑이의 특징이다. Big male, big adult male. 수컷에 비해 암호랑이의 발자국은 직사각형이다. 그런데 두 개의 발자국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찍혀 있어 호랑이가 이곳을 지나갔다가 다시 돌아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발자국들은 이것이 수놈 호랑이가 먹이 사냥을 자주 오가는 활동 영역임을 말해준다. 근처 나무 기둥에서 또 다른 호랑이 흔적이 발견됐다. 수놈 코끼리가 이빨로 긁어놓은 자국 아래에 호랑이가 발톱으로 긁어놓은 영역 표시가 보인다. 기둥에 기대고 서서 앞발로 긁은 자국이다. 이 숲 어디선가 호랑이는 우리를 노려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숲에서 호랑이를 관찰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호랑이 한 마리가 위용을 뽐내며 나타났다. 숲의 지배자답게 호랑이는 먹이 사냥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당당하고 여유롭게 걷는다. 호랑이는 한때 전 세계에 널리 분포했다. 하지만 지금은 일부 지역에만 서식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호랑이의 60% 이상은 인도에 살고 있다. 마나스의 호랑이 숫자는 65마리, 인도에서 두 번째로 많다. 호랑이의 영역은 먹잇감의 숫자에 따라 정해진다. 마나스의 경우 동물이 많아 영역이 좁은 편이다. 새끼들은 만 2세가 되면 어미로부터 독립해서 독자적인 영역을 갖게 된다.
마나세 숲이 깊은 어둠에 빠져드는 시간. 야생 동물들이 잠자는 숲을 깨운다. 깊은 어둠 속 멧돼지 한 마리가 먹이를 찾아 나왔다. 동물들은 밤에도 먹이 활동을 멈추지 않는다. 한 무리의 코끼리가 어디론가 이동을 시작한다. 새끼까지 거느린 코끼리 가족은 밤새 어디로 이동하는 것일까? 제작진은 어둠 속 숲의 은밀한 세계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낮에는 보이지 않던 사슴이 나타났다. 삼바라 불리는 물사슴이다. 제작진이 불빛을 비추자 녀석은 호기심을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자 녀석은 황급히 도망을 친다. 삼바는 낮에는 숲속에 숨어있다가 밤에만 먹이 활동을 한다. 삼바 무리를 이끄는 우두머리는 수컷. 사슴 중에서 가장 큰 뿔을 자랑한다. 깊은 어둠 속에서도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다. 삼바를 노리는 것은 마나스 숲의 제왕인 호랑이. 나무에는 얼마 전에 남긴 듯한 호랑이의 발톱 흔적이 선명하다. 삼바가 천적인 호랑이를 피해 찾아가는 곳은 습지다. 이들은 새롭게 도달한 풀을 찾아 이동하는 것이다. 습지에 도착한 삼바 무리는 10여 마리에 이른다. 깊은 숲은 은신처가 되고 넓은 습지에는 먹이가 풍부해 마나스는 이들에게 최적의 서식 환경을 제공한다. 인간이 알지 못하는 밤의 세계가 끝나고 숲은 새로운 아침을 맞는다. 마나스의 고요한 아침을 깨우는 것은 새소리다. 마나스의 다양한 식물상은 새들에게 좋은 먹잇감과 보금자리를 제공한다. 마나스에 서식하는 새는 모두 450여 종에 이른다. 마나스 숲을 대표하는 새 중 하나는 큰 콧불새다. 황금 투구를 얹은 듯한 부리, 노란 스카프를 두른 듯한 목. 코뿔새의 자태는 마치 동화 속의 주인공처럼 화려하다. 그러나 생김새와 달리 코뿔새는 냉혹한 사냥꾼이다. 코뿔새 한 쌍이 도마뱀을 사냥했다.
크고 아래로 굽은 코뿔새의 부리는 뛰어난 사냥 도구다. 마나스 숲은 1년 내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그 꽃과 열매는 새들의 소중한 양식이다. 태양주 한 마리가 열심히 꽃의 꿀을 따먹는 아침 시간. 간밤에 먹이 활동을 마친 사슴들은 다시 숲속 보금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마나스는 위험에 처한 동물들의 안전한 피난처이기도 하다. 부탄과 인도 북부에만 서식하는 골든 랑구르 원숭이도 그중 하나다. 황금빛 털과 긴 꼬리를 지녀 애완용으로 인기가 있어 밀렵 대상이 되어온 골든 랑구르. 멸종위기에 처한 종으로 세계적인 보호동물이다. 그러나 이곳은 안전지역이다. 교미를 시도하는 수컷. 수컷은 무리의 우두머리로 한 마리의 수컷이 20여 마리의 무리를 이끈다. 새끼 한 마리가 홀로 나뭇잎을 따먹으려고 한다. 그러나 겁을 먹었는지 곧바로 어미 품에 안긴다. 또 다른 랑구르 원숭이 무리가 능숙하게 나무를 타고 있다. 주로 나뭇잎을 따먹는다고 해서 니프 원숭이로 불리는 랑구르 원숭이는 오직 나무 위에서만 생활한다. 당연히 녀석들은 나무 타기 선수다. 나뭇잎으로 배를 불린 녀석들, 달콤한 여유를 즐긴다. 평화로운 휴식. 한 녀석이 다가와 털을 골라주며 애정을 표시한다. 랑구르 원숭이는 가족 간의 유대감이 매우 강하다. 숲속에 귀공자가 나타났다. 인도의 나라새인 공작이다. 수컷이 화려한 날개를 펴고 구애를 한다. 수컷의 날개가 화려한 것은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다. 수컷이 한껏 자태를 뽐내지만 암컷은 왠지 시큰둥한 반응이다. 수컷 공작의 구애가 성공할 수 있을까? 갑자기 평온한 숲속에 긴장이 감돈다.
마나스의 하늘을 지배하고 있는 독수리들이 나타났다. 새들의 제왕 독수리는 마나스 숲의 먹이 사슬에서 최상층을 차지한다. 토끼가 오늘의 사냥감이다. 이곳에 독수리가 많은 이유는 그만큼 먹잇감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마나스 국립공원 바로 옆에 자리 잡은 대퍼빌 조류 보호 지역. 이곳에는 가축인 소와 야생동물인 버펄로의 경계가 따로 없다. 버펄로 무리에는 항상 황노가 따라다닌다. 황노는 버펄로 몸에 붙은 성가신 벌레를 잡아먹으며 서로 공생한다. 이것은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다. 매년 겨울이 되면 이곳에는 귀한 손님이 찾아온다. 멀리 호주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오는 사다새다. 이것은 멸종 위기에 처한 새들의 보금자리이기도 하다. 세계적인 희귀새인 대머리 황새도 그중 하나다. 길이 2미터로 콘도르와 함께 새들 중 가장 긴 날개를 가진 대머리 황새. 이들은 하루에 700g의 먹이를 섭취해야 한다. 대머리 황새가 이곳을 찾는 이유도 풍부한 먹이 때문이다. 오염되지 않은 습지는 물고기, 파충류 등 다양한 먹잇감을 제공한다. 그레터 애즈턴 스타 이즈 글로벌리 엔데인저드 스페시스 비코즈 더 스페시스 디스트리뷰션 레인즈 해즈 빈 스트링크드 모어 댄 75% 인 컴페어드 투 얼리어 앤 얼리어 디스 스페시스 와즈 디스트리뷰티드 인 인디아 미얀마 타일랜드 비엣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particularly Sundarban areas, and about 850 total populations are found northeastern states of Assam. 드넓은 습지와 울창한 숲은 이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고 있다. 뜨거운 태양이 지고 서늘한 저녁이 되면 코끼리들의 움직임도 한결 활발해진다. 강에서 충분히 물을 마신 코끼리들은 밤이 되자 이동을 시작한다. 조용히 뚜벅뚜벅 걸음을 옮기는 코끼리들. 어둠에 묻힌 숲속으로 사라진다. 지난 밤 코끼리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물이 말라버린 계곡을 따라 코끼리의 흔적을 따라가 봤다. 코끼리들의 똥이 길을 따라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 마리가 아니고 무리를 지어 지나갔다는 증거다. 코끼리 길 위에서 호랑이 똥이 발견됐다. 똥 속에는 털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호랑이는 먹이를 가죽 채 삼키고 배설물로 배출한다. And these are some pure bone. These are bones. These are bones. Bones of Sombol. 호랑이에 희생된 주인공은 삼바 사슴이었다. 이것은 코끼리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자주 지나다니는 길이었다. 계곡이 끝나는 지점에 이르면 산마루까지 하얗게 속살을 드러내고 있다. 코끼리 흔적은 이곳까지 계속된다. 코끼리들은 마치 등산객들이 다져놓은 것 같은 위태로운 비탈길을 지나다녔다. 길은 산마루까지 이어진다. 현지인들은 이곳을 솔트리기라 부른다. 비탈진 절벽 중간에 움푹 패어들어간 부분이 있다. This is the sign of Tuscar. They do like this with their 코끼리 이빨 자국이 선명하다. 코끼리들은 흙 조각을 잘게 부숴서 배설물에 묻혀 먹는다. This fills their mineral requirement of elephant. So they always visit the this salt lake frequently, monthly 2-3 times by one herd. As to fulfill their mineral requirement after taking grass during daytime, they always visit during the evening time or during late night. 코끼리들은 흙을 파헤쳐서 칼슘과 나트륨 등 각종 미네랄을 섭취한다. 일종의 비타민 창고라고 할 수 있다. 인터시즌, their frequency of coming to this area is more, as because their mating season is ahead. April and May will be their mating season, so they need lots of mineral requirement to fulfill their mineral, so that their pheromones and other sexual hormones will work together in an effective manner. 솔트릭은 마나스의 모든 동물들에게 건강과 번식을 도와주는 생명의 발원지다. 그러면서도 먹고 먹히는 자의 치열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는 현장이기도 하다. 동물들은 물이 있는 곳을 찾아 모여든다. 숲에서 쉬던 호랑이도 움직이기 시작한다. 새끼들과 물을 마신 후 호랑이는 사냥을 시작한다. 폭발적인 순간 스피드로 먹잇감을 낚아챈다. 호랑이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사냥을 시도한다. 하루에 대략 15kg 이상을 먹으니 꽤나 많은 먹잇감이 필요한 셈이다. 호랑이는 단순한 약탈자는 결코 아니다. 먹고 먹히는 자연 생태계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을 뿐이다. Because tiger is the predator species. There is a very good relationship of predator and prey relation, prey species. And predator is the only species who can control the prey species. So, without predators, prey cannot survive. And without prey species, predator cannot survive. So, that is the very important factor of the forest ecosystem. 호랑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먹이 기반이 확보돼야 한다. 숲이 줄어들면 초식동물의 개체수도 줄어들고 호랑이도 점차 사라질 것이다.
마나스는 호랑이 보전 구역이기도 하다. 호랑이는 곧 전체 생태계의 건강성을 가늠하는 척도이기 때문이다. 짧은 겨울철 건기가 끝나고 3월부터 마나스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비가 오면 가장 신이 나는 녀석은 코뿔소다. 뜨거운 한낮 동안 물에서 더위를 식힌다. 육중한 외모와 달리 코뿔소는 헤엄에 아주 능숙하다. 코뿔소의 엉덩이와 어깨 부분은 마치 갑옷처럼 보이지만 실은 피부의 주름이다. 낮에 휴식을 취한 코뿔소는 주로 아침이나 저녁에 먹이 활동을 한다. 코뿔소가 가장 좋아하는 서식지는 물이 많은 습지나 강, 충적평야다. 따라서 마나스는 이런 서식 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 수달무리도 신이 났다. 불안한 강물 속을 잠수하며 신나게 사냥을 한다. 물을 좋아하기는 인도 물수도 마찬가지다. 인도 물소는 현존하는 모든 소 종류 중에서 가장 큰 뿔을 가지고 있다. 현재 인도에서 순수한 야생종을 찾기란 매우 어렵다. 가축과의 잦은 접촉 때문이다. 오로지 마나스에서만 순수한 혈통을 가진 물소를 만날 수 있다. 낮은 평원지대에서 무리를 지어 포식하고 있는 녀석들. 인도에서 가장 흔히 만날 수 있는 엑시스 사슴이다. 보통 수십 마리씩 무리를 지어 생활한다. 사람이나 자동차의 접근에도 비교적 익숙한 편이다. 특이하게도 엑시스 사슴은 연중 내내 번식이 가능하다. 멧돼지도 새롭게 솟은 풀을 찾아온다. 멧돼지는 때로 사람을 공격해서 물어뜯기도 한다. 먹잇감들이 살찌면 포식자들도 즐겁다. 자카리 먹잇감을 찾아 부지런히 달리고 있다. 들깨들이 무리를 지어 식사하고 있다. 들깨들은 성질이 사납기로 유명하다. 풀이 자라면 코끼리들도 평원에 자주 모습을 드러낸다. 충분히 식사를 해서 기분이 좋아서인지 서로 밀며 장난을 한다. 코끼리는 대단히 사회적인 동물이다. 무리를 지어 생활하고 울고 웃고 슬퍼하기도 한다. 놀이도 즐기는 편이다. 새끼들을 잘 돌보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코끼리들이 하루 먹는 풀은 약 200kg. 물도 100리터 이상 마신다. 마나스에 이처럼 많은 동물이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 마나스는 히말라야 산맥 아래 펼쳐진 평원지대의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동남아와 중국 남부의 동식물상이 만나는 경계 지점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마나스의 동물들을 살찌우는 것은 마나스 강. 물은 생명의 젖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연 조건 때문에 마나스는 인도에서도 가장 풍부하고 독특한 동식물상을 자랑하고 있다. That is the transitional zone of different types of wildlife species and different types of plant species, and their habitat is also unique, and landscape is also unique, and so different types of different varieties of animals are found there, and plants are found there, and Manas has supported more than 23 endangered mammalian species. So it is declared as a national heritage site from the landscape point of view and also wildlife point of view and habitat point of view. 야생 동물의 존재는 인간과의 갈등을 부르기 마련이다. 마나스에서 약 1km쯤 떨어진 한 시골 농가. 처참하게 부서진 집. 코끼리의 짓이다. 그저께 밤 순홍 코끼리의 습격을 받고 집안은 쑥대밭으로 변해버렸다. 코끼리의 발자국이 아직도 선명하다. First time on? First time on 보자사랑. 보자사랑등. 가족들은 코끼리를 쫓기 위해 노력했지만 코끼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네 차례에 걸쳐 습격을 계속했다. 이것은 원래 창고가 있던 자리다. 기둥이 뿌리채 뽑혀버렸다. 이제 이들 가족은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코끼리의 습격은 번번이 일어나지만 주민들은 달리 대책이 없다. 아삼에서는 해마다 수백 명이 코끼리로 인해 목숨을 잃는다. 인도의 변두리에 위치한 아삼 지역. 아직도 전통적인 농업이 주요 산업이다. 이 때문에 동물과 인간의 활동 영역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다. 숲을 개간해 털을 잡은 한 농가. 마나스 인근에 있는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숲의 자원을 생계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야생동물이 종종 인간의 거주지를 침범하는 이유는 원래 그들의 땅이었기 때문이다. 마나스 주변에서 수천 년간 살아온 전통 부족 보도족. 이들은 부족만의 독특한 문화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마나스의 동쪽 지역에 위치한 코킬라바리 마을.
이곳에서 보도 부족민들은 마나스와 함께 수천 년을 살아왔다. 이들에게 있어 마나스는 자랑스러운 상징이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현실적인 고민이 있다. 숲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달리 생업에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주민들 스스로 마나스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들이 주목하는 것은 생태 관광. 숙박 시설을 세워 관광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KBS 취재진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다. 2003 December. 100년 역사의 마나스. 영광과 상처를 동시에 안고 있다. 지난 80년대 중반부터 마나스는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상처를 입었다. 수많은 감시 초소들이 파괴되고 밀렵꾼에 의해 동물들이 희생됐다. 현재 마나스에는 밀렵 행위가 거의 사라졌다. 400여 명의 순찰대원이 숲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 밀렵꾼들을 순찰대원으로 흡수한 정책이 효과를 발휘했다. 지난 1월 29일 이른 아침 공원 입구에는 수많은 차량 행렬이 이어졌다. 많은 취재진들이 동행을 했다. 이날 행사의 요지는 마나스의 암컷 코뿔소 두 마리를 들여오는 것. 한때 코뿔소의 낙원이었던 마나스에 코뿔소를 이식시키는 행사였기에 국내외 취재진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했다. 코뿔소를 낯선 곳에 이식시킬 때는 세심한 배려를 필요로 한다. 코뿔소가 낯설어하지 않도록 전에 살던 곳에 물과 풀을 뿌려준다. 두리번거리던 코뿔소는 냄새를 맡으면서 이내 안심하고 풀 속으로 사라진다.
getting the smells and getting into the new place, only that she's going to have a lot more food that we can provide, which is very fine for her, so that she can grow into a nice adult female. We have an increased number of rhinos, taking the total number of rhinos in Assam from 2,000 to 3,000. The long-term kind of a planning is on the beginning now. We are happy that you are here at this moment. Yeah. 두 번째 코뿔소도 새로운 환경에 무난히 적응하는 것처럼 보인다. 마나스는 코뿔소가 살기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앞으로 당국은 번식을 위해 순원 코뿔소를 들여올 계획이다. 인간들의 욕심으로 파괴된 코뿔소가 옛 모습을 회복할 때 마나스도 진정한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겨울철 마나스 평원에는 계획된 산불이 실수된다. 말라버린 풀을 태워 새로운 풀이 빨리 솟아나게 하기 위해서다. 불탄 초목에 재를 걸음으로 새싹들은 힘차게 돋아나고 있다. 동물들은 더 싱싱한 풀을 먹고 건강하게 성장할 것이다. 마나스는 수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다.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이 벌어지는 숲. 그것은 건강한 숲의 상징이다. 인간의 범접을 허용하지 않은 원시의 자연 생태. 그곳의 주인은 동물이지 결코 인간이 아니다. 오랜 세월 인간은 동물과 함께 공존해왔다. 아름답고 거칠고 신비로운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마나스. 마나스는 비단 인도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인류 공동의 소중한 자산이다.